다양한 연예계 소식 전해드리는 연예 투데이입니다. 최근 증권가 정보지 등에 꾸준히 돌고 있는 소문이죠. 최수종 하이라 부부의 이혼설에 대해 최수종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함께 하시죠. 이제는 하이라 씨하고 작업하기가 네. 힘이 듭니다. 드라마를 하면 네. 하이라 씨가 먼저 생각나고 결혼 19년 차지만 여전히 하이라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낸 최수종인데요. 하지만 이들 부부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의외의 소문이 있죠. 바로 최수종이 하이라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이 때문에 하이라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한간에는 때린다. 때려서 미안해서 이벤트를 해준다. 네, 이에 대해 최수종은 이런 소문이 도는 자체에 대해 깜짝 놀랐다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억울해했는데요. 잊을만 하면 불화설이 돌지만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더욱 돈독해진다며 변치 않는 부부 사이를 과시했습니다. 배우 김희선이 한 인터뷰에서 딸의 사진을 공개하고 크게 후회했던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자신에게 소중하고 예쁜 딸이어서 사진을 공개했지만 못생겼다 등의 지나친 악성 댓글에 상처를 받았다고 고백한 건데요. 엄마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어린 딸까지 욕을 먹어야 하나 싶어서 연예계 은퇴를 비롯 이민을 가고 싶을 정도였다며 당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TV에 엄마가 나오는 모습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 연기를 할 힘을 얻었다며 딸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애틋한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어제 두 건의 핑크빛 열애설이 뜨거운 관심을 모았죠. 먼저 동방신기 윤호윤호와 배우 고아라가 1년째 열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같은 SM 소속이기도 한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한 드라마를 통해서 함께 호흡을 맞추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SM 측에서는 곧바로 친하긴 하지만 절대 사귀는 사이는 아니라며 열애설을 일축했습니다. 또 버스커버스커 장범준의 열애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사진을 함께 실은 한 매체의 보도에 여자친구가 맞다며 쿨하게 인정을 했죠. 장범준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인공은 최근 드라마 그대 없인 못살아에 출연했던 신인 배우 송지수였는데요. 많은 팬들이 부러움과 함께 축하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배우 박주미가 결국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됐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떻길래 그렇게 됐는지 함께 보시죠. 지난달 25톤 트럭과 추돌하는 아찔한 교통사고를 당한 박주미. 드라마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더 이상의 방송 차질을 막기 위해 드라마에서 하차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박주미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이 일고 있는데요. 의료진에 따르면 사고로 다친 식도 부위의 부상이 성대에까지 무리를 주고 있어서 현재 정상적인 발성이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목소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박주미 측에서는 당분간 휴식을 취한 뒤 내년 봄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깼을 때 듣고 싶은 음악, 그걸로 생각하면서 만든 앨범입니다. 발라드의 황태자, 이승기가 1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타이틀곡 되돌리다가 공개되는데요. 감미로운 이승기의 목소리와 따뜻한 멜로디가 어우러져서 각 음원 차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송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이승기를 보기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신곡에 대한 방송 활동보다는 다음 달 열리는 콘서트 무대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헤라 모르겠다. 중전에 콕은 손목을 잡고 냅다 뛰어가는데! 네, 올 한해 가장 주목받았던 영화죠. 영화 광해의 새로운 엔딩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시 광대의 삶으로 돌아가서 왕으로 살았던 것을 소재로 만담을 하고 있는 이병헌인데요. 갑자기 뭔가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네,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나타난 중전을 발견한 건데요. 궁 안에서는 한 번도 웃지 않았던 중전과 중전을 웃게 만들고 싶었던 이병헌의 바람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면서 환상인지 실제인지를 떠나서 진한 여운을 안겨준다는 반응입니다.
아, 네, 또 이렇게 눈물이 날려 그러네요. 자,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연애투데이였습니다.